김소장입니다. 하, 여러분 이 보십시오. 이 뭐야 이거. 이 뭐야. 이 천국이야 아니면 뭐야. 하, 위스키가 종류별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거 몇 개 추천드릴게요. 일단 위스키 종류도 블렌디드 위스키가 있고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블렌디드는 섞어 놓은 거라 보시면 되고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는 한 가지 재료로 만든 거라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요. 저보다 전문가들도 많겠지만 싱글 몰트의 어찌 보면 교과서 같은 술 글렌피딕. 이게 30년산 리미티드 에디션도 있던데 그거는 와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모던 바에서 먹으려면 돈이 비쌉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발렌타인 17년산 그리고 아주 비싼 30년산. 크, 이거는 좀 돈이 좀 되죠. 선물도 이런 거 받으면 좋습니다. 케이스도 이쁘고. 근데 이것도 모던 바 이런 데서 먹으려면 한 돈 100장 이상은 깨진다는 거. 그럼 요게 지금 새로 나온 술이네요. 요게 글렌피딕에서. 이거는 종류가 희한해요. 싱글 블렌디드 몰트 스카치 위스키. 이름도 희한하네.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색깔이 영롱해요. 아, 요게 글렌피딕에서 나온 거구나. 이름도 비슷합니다. 글렌머시기. 발음을 모르겠습니다. 글렌머시기. 무슨 꼭 꿀단지처럼 생겼네요. 꿀단지. 그리고 요거는 다들 아시는 로얄 샬루트 21년산. 그리고 요즘에 계속 먹고 있는 조니어크 블루라벨입니다. 이것도 먹으려면 돈이 한 80장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저렴한 블랙라벨. 조니어크는 종류가 많아요. 그린라벨도 있고 뭐. 네. 그리고 참 신기한 술이 있네요. 여기 왕자의 그건가 화이트워커. 요건 뭐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막 콜라랑 타먹으면 맛있는 잭다니엘. 그리고 이제 모던 뽑으면 가장 많이 나가는 술들이죠. 윈저 아이스, 그 다음에 골든블루, 사피루스. 그러니까 이게 12년산일 겁니다. 12년산.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17년산. 그럼 이것도 새로 나온 술이네요. 에스코트.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여기는 동생이 하는 가게인데 오늘도 아마 요걸 먹을 것 같아요. 죽겠네요. 완전히 그냥 보기만 해도 막 5바이트가 쏠리네. 요것도 임페리얼에서 나오는 건데 이쁘게 생겼어요. 병이 퀀텀이라고 맛도 좋고. 뭔가 각진 게 소장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JMB 똥술. 얼마나 만든지 보이지가 않아서 계속 나오기로 유명한 술이죠. 똥손누나 뭐 연예인들 관리하는 사람들 아직 없어. 여기 못하니까 야 정신. 한 명 더 까는 거야? 안내해 가시고 가위바위보. 도저히 해장을 안 하고 가면 추울 것 같아서 복실이로 해장하고 들어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그럼 이만.